지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찍는 게 엄청나게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가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썸머는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가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제목 보고 아셨겠지만 부풀먼트와 함께 준비해본 가을 첫 룩북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고 질이나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총 다섯 가지 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부풀먼트는 항상 돌려입기 좋고 다른 옷들이랑 매치하기도 좋고 무난한 듯 하면서 좀 포인트가 되는 힙한 듯 하면서도 좀 모던하면서 캐주얼하면서 다 두루두루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번에도 역시 할인 내용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제품 증정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티셔츠 두 종류를 보여드릴 텐데 두 종류 중 랜덤으로 나가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포함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이거든요. 이렇게 부풀먼트라고 이렇게 포인트 다수가 박혀있는 크롭 반팔이에요. 밑에는 새틴 스커트. 작년 영상에서 새틴 스커트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보리 컬러의 새틴 스커트였는데 그게 이번에 가을 버전으로 새롭게 나왔거든요. 지금 컬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두 종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와인 컬러고 요거는 카키 컬러거든요. 약간 회색빛, 회색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초록빛이 확실히 띄는 그런 카키 컬러예요. 작년에 보여드렸던 새틴 스커트는 배 부분 쪽에 앞쪽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번에는 허리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얇게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끈을 묶어서 살짝 이렇게 배가 살짝 보이면서 끈이 이렇게 싹 보이는 그렇게 입어주면 굉장히 예쁜. 이번에도 굉장히 긴 맥시 긴 스커트 기장감이고 실이 광택감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입고 나가서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는데 확실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탑은 부풀먼트의 스테디 셀러 아이템인 크롭 반팔 티셔츠인데 이게 소재가 정말 탄탄한 그리고 여기에 부풀먼트라고 약간 민트 컬러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아우터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부풀먼트의 또 시그니처 비건 레더 자켓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 요즘엔 진짜 비건 레더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고 완전 맨들맨들해가지고 진짜 가죽같이 생긴 매트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 보시면 하프넥 디자인이에요. 거기에 살짝 올라온 그런 느낌에 밑단에 스트링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스트링 달린 탑 보여드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스트링이 양옆에 달려있어서 조금 크롭하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좀 줄여가지고 살짝 올려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걸 줄여서 짧게 입으면 되게 예뻐서 빡 줄여놨습니다. 막 가을에 어울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룩은 조금 캐주얼하면서 딱 부풀먼트가 떠오르는 룩인 것 같아요. 캐주얼하면서도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새틴 스커트. 저도 역시 이번에 이 새틴 스커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 신상 중에 새틴 스커트 룩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키 컬러의 룩인데 이게 컬러감이 좀 개인적으로 이 카키 컬러가 진짜 묘하면서 그때 입고 나갔던 게 이 컬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회색 실버 느낌도 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초록빛, 카키빛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묘한? 오묘한 그런 컬러의 스커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랑 가디건, 니트 가디건을 매치를 해줄 건데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번에 이 가디건도 제가 두 컬러 다 가져왔는데 이거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살짝 크롭된 딱딱한
촉촉한 그런 니트가 아니라 부드러운 니트라서 입어주면 촥 떨어지면서 핏이 되게 예뻐요. 뭔가 여리여리한 딱 가을에 입기 좋은? 목 피부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이게 간지럽고 막 알러지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니트 소재는 무조건 조금 부드러운 소재를 찾는데 얘가 되게 부드러워요. 자극점이라고는 없는? 루즈한 울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일반 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트위드 자켓 있잖아요. 그게 이번 FW로 다시 나왔거든요. 저번에는 조금 크롭된 그런 핏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장감도 살짝 있으면서 살짝 루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짝 팔기장도 좀 길고 그냥 이 안에 좀 얇은 이너랑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고 반팔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거보다 확실히 좀 더 두툼해졌어요. 이게 부풀 소재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도톰한 그런 느낌? 그리고 부풀 소재만의 약간 조금 몽글몽글하면서 포근한 그런 느낌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보리 컬러로도 있는데 오늘은 블랙 컬러를 가져왔어요. 딱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의 그런 핏의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번 룩은 조금 하객 룩으로 짱 추천드리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룩은 새틴 스커트를 활용한 두 가지 좀 다른 룩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세 번째 룩도 스커트 룩이거든요. 근데 요 스커트는 조금 달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풀먼트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커트인데 미니 스커트예요. 굉장히 귀엽죠? 이 미니 스커트랑 또 이제 가을 하면 부클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클 니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반팔 니트랑 이 스커트랑 같이 입어줬을 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꼭 넣고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는데 니트 컬러가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버터 컬러거든요. 밝은 노란 컬러거든요. 이게 핏도 예쁘고 넥라인이랑 이 밑단 부분이 살짝 쫀쫀하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싹 잡히면서 쓱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죠. 팔 부분도 살짝 이렇게 잡히는 중청 같은 데님이랑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슬랙스 같은 거에다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슬랙스 다음 룩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슬랙스랑 입어도 되게 예뻐요. 약간 만능으로 돌려 입기 좋은 그런 니트 탑. 스커트는 약간 귀여우면서 이번 부풀먼트 신상 스커트들이 다 저의 픽인 것 같아요. 이런 스커트들이 너무 A라인이면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이 있고 너무 딱 붙으면 좀 요상한데 얘가 핏이 진짜 딱 적당하게 예뻐요. 이거는 이제 니트 위에다 입어주고 밑에다 나중에 롱 부츠를 신어도 예쁠 것 같고 개인 소장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에 드는 스커트예요. 아우터가 필요하다 할 때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자켓처럼 비건 레더 자켓이 다른 느낌으로도 나왔어요. 이거는 블랙 컬러인데 딱 그 레더의 느낌이 나는 블레이저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되게 오버핏이에요. 힙도 확 덮는 그런 완전 기장감이 긴 그런 자켓이고 팔 기장도 좀 길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입었거든요. 힙하게 약간 좀 툭 걸쳐주기 좋은 느낌. 네 번째 룩은 드디어 이제 팬츠 룩이에요. 이번에 또 슬랙스가 나왔거든요. 진짜 이 슬랙스도 핏이 굉장히 예뻐요.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슬랙스거든요. 이번에 이 티셔츠가 제가 두 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요거, 요거고 로고티가 이렇게 나왔어요. 부풀먼트의 캐주얼한 무드가 담긴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소재도 정말 탄탄하고 얘도 소재가 탄탄한데 얘랑은 또 느낌이 다른 티셔츠 소재거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데 그래도 탄탄한? 티셔츠 총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랑 브라운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완전 캐주얼하면서 출근 룩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 부풀먼트의 약간 시그니처가 된 것 같은 이 스트랩 이런 끈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핀턱 디테일이 처음부터 아예 밑단까지 쫙 들어가 있는 그런 슬랙스예요. 이거는 이게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코코아보다는 살짝 밝으면서 초코라떼 컬러 이게 올 혼방 소재라서 보온성을 조금 더해준 그런 슬랙스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가디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두 개랑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티셔츠 위에다 입어줘도 예쁘지만 요거랑 요거 단독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진짜 딱 그 가을 여자
이번에 차콜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차콜 컬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안개 낀 차콜 컬러? 되게 매력 있는 컬러예요. 이게 실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룩은 데님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작년 부풀먼트 때도 데님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찐청 데님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레이 데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루즈하면서 뭔가 딱 골반에 요즘 핫한 로우웨이스트 빈티지한 그런 무드의 데님이거든요. 그레이 워싱이 딱 적당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막 세기말 느낌 안 나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티셔츠의 브라운 버전. 브라운은 또 컬러 포인트가 있어요. 동일한 그래픽인데 하늘색 컬러로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와인 컬러가 좀 섞인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조금 시크하면 좀 빈티지한 무드가 좀 담긴 그런 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가디건이 있어요. 스트라이프 가디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가디건이랑 아예 핏이 다른? 기장감도 적당해서 이거 단독으로 이 단추 다 잠가서 탑처럼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이렇게 소매 부분도 뭔가 이 짜임이 달라서 소재도 달라 보이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저한테는 팔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어줬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뭔가 탄탄한? 이 가디건도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은? 딱 스트라이프 컬러도 딱 기본, 딱 클래식한 그런 블랙 컬러의 이런 스트라이프랑 매치하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핏도 예뻐서. 이번에 부풀먼트 FW 신제품들을 활용해서 미리 준비한 가을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호불호가 정말 많이 안 갈릴 룩들이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벤트 내용과 좀 할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FW 신제품들은 자사몰이랑 그리고 또 W 컨셉에서 이번 FW 제품들을 기본 10% 할인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또 임작 쿠폰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작 쿠폰 또 10%. 그래서 총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라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이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티셔츠랑 아까 그 그래픽 티셔츠 두 종류 중 랜덤으로 나갈 거거든요. 총 10분께 이벤트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부풀먼트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을 댓글에 남겨주신 다음에 그 더보기란에 구글 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폼으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참여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풀먼트의 첫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을 한대요.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첫 팝업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부산 사시거나 놀러 가시는 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 가을을 시작하는 첫 영상으로 부풀먼트와 함께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을 제품들을 또 예쁜 제품들을 모아서 또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